지금 화면에 index와 xjs 그죠? 그리고 reducer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도 돼 있어요. 빌드도 이미 했고, 요거는 이제 바벨로서 빌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JSON에 바벨 들어있죠. 들어있고, 바벨 RC도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바벨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 수업을 제가 따로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한번 좀 알아보시던가, 글쎄 올릴까요? 예, 한번 올려놓을게요. 예, 바벨도 그러니까 코어 디벨로퍼들한테는 필요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OP 코딩에 OP의 엔진 디벨로퍼를 하실 분들은 바벨 수업을 들으시고, 그렇지 않고 컨트리뷰터, 그냥 펑션을 코딩하실 분들은 바벨 수업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게 리덕스 수업이에요. 리덕스 수업인데, 리덕스 수업에 대해서는 에피소드를 원래 한 10개, 20개, 30개 정도를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그냥 하나로 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노드 빌드 인덱스, 빌드 인덱스, 그렇죠. 이 빌드에 있는 인덱스 요걸 돌려볼게요. 바벨로서 이미 다 구성을 해둔 겁니다. 소스 파일을 빌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리듀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코드예요. 이 코드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드는 또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코드를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보셔도 돼요. 이 사이트가 이름이 리덕스 사이트입니다. 잠깐만 제가 조금 땡겨주겠습니다. 보면은 redux.js.org 베이직 부분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있고 인트로덕션부터 해서 코어 컨셉트하고 이걸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긴 합니다. 어드밴스드 부분까지 다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이거 수업을 원래 다 하려고 했더랬어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번 한 편으로 요약 정리하는 걸로 끝낼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사이클 JS에 이러한 대응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모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리덕스는 이 리액트하고 궁합이 잘 맞고,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사이클 JS에는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사이클 JS는 그 자체의 이러한 리듀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 사이클 JS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번 에피소드는 이 리덕스에서 리듀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소스 코드를 보시고, 그리고 여기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참조해서 한번 소스 코드를 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뭔지를 좀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모듈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걸 어디 있나요? 이름은 fn dev status. 그러니까 펑션 개발 상태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의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이 펑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OP는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펑션들도 있고, 코어 펑션 요것들은 이제 developed by 코어 팀이죠. 팀 주피터에서 주피터에서 개발되는 코어 펑션들, 이것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략 뭐한 200개 안팎일 겁니다. About 200,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코어 펑션을 토대로 해서 OP 펑션들 있죠. OP 펑션들이 있는데, 요거는 개수가 모아된, 이렇게 할까요? 5만 개 이상의 펑션들을 구성될 거고, 이거는 팀 주피터가 아니라 developed by contributor, 그리고 OP contributor Futures에서 개발 코딩이 작성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코드들 중에서 이 5만 개 이상의 펑션들의 개발 진행 단계를 모니터링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Completed, 그죠? 펑션 OP 펑션들입니다. OP 펑션 shall be classified into 첫째, Completed.
이제 완성된 거죠. 있고 다음에 작성 중인 상태도 있겠죠. 그래서 work in process인 것도 있고, 그죠? 일단 working은 하지만 동작은 하지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는, 그죠? not tested. 테스트되지 않은 것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것도 있겠죠. not started. 이런 식으로 이 펑션들, 5만 개 이상의 펑션들을 쭉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들 분류하는 이 모듈들이 여기에 작성이 될 겁니다. 그죠? 이하로 쭉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게 바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자, 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펑션을 작성하는 과정도 분류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용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첫 번째 용도는 우리 이제 OP 펑션의 디벨로먼트, 그죠? OP 디벨로먼트를 관리하는 거, 그죠? 매니징 하는 거고, 두 번째 더 큰 용도가 있습니다. 더 큰 용도는 뭐냐니까, 이 5만 개 이상의 펑션들이 이제 필드에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교통도 있고, 물류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의료, 뭐 시청, 도청, 별의별 펑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펑션들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utonomous cars. 한국에 몇 대가 될까요? 뭐 100만 대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make라고 해야 되나요? 뭐 produce event. 별의별 이벤트를 만들어내겠죠. 좌회전 이벤트, 우회전 이벤트, 속도를 올리는 이벤트, 차선 변경 이벤트, 별의별 이벤트를 다 만들어낼 겁니다. 100만 대의 자동차가 끊임없이 이런 이벤트 데이터를 생성하게 될 텐데, 이 데이터들을 서로 물고 물린단 말이죠. 그죠? 옆 차선에 있는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바로 내 차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 이런 데이터들끼리 서로가 핀트가 안 맞아버리면 대형사고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옆 차가 속도를 올리는지 낮추는지 그 모든 정보들이 뭔가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죠? 이걸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이고, 그것이 우리 지금 이 펑션의 용도입니다. 그렇죠? Managing a state of all OP function. State라고 해야 되나요? Of data produced by all OP functions.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코드를 작성하고, 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쓸 거는 Cycle.js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we'll use Cycle.js. Use Cycle.js to manage state. 그죠? But had a better no reducer. Redux를 알아두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게 좀 더 기초적이란 말이죠. 그죠? 이걸 이해를 해야지 Cycle.js의 스테이트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reduce 펑션들이 그게 요 펑션입니다. 이거는 GitHub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듣고 이 코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코드들은 여기 페이지에도 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 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직의 액션입니다. 액션에서 이렇게 타입 데이터 주어져 있죠. 그죠? 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투두 리스트입니다. 투두 리스트인데 방금 보면은 요 투두 중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면은 비지빌리티 필터 쇼 올 해서 투두 텍스트 런 어바웃 액션에 대해서 공부할 거 컴플리티드 펄슨 아직 안 했네요. 그리고 런 어바웃 리듀서 텍스트 투두 리스트 중에서 컴플리트 역시 펄슨 그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있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쇼올엔 아무것도 없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 추가가 되었죠. 투두가 추가가 되었고 다음에는 거기다가 리듀셜 여기에 또 추가가 됐죠. 다음에는 이게 또 추가가 됐죠. 데이터가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데이터가 하나 빠졌네요. 스토어라는 데이터가 빠졌죠. 그죠? 요렇게 네 번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밑에 있는 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제거하고 하는 건데 데이터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제거하는 게 그게 뭐 어렵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율주행하고 있는 100만 대 자동차들이 데이터를 시시각각으로 생산하고 그것을 또 저장을 해야 되는데 또 혹은 은행을 이용하는 수백만 이용자들이 시시각각으로 돈을 지출하고 돈을 또 지불하고 또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그 초당 수십만 건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리듀스의 역할입니다. 그 방금 이 코드를 작성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토어해서 디스패치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 오브젝트의 디스패치 펑션 메서드죠. 이것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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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토글 투두 해서 이거는 또 인덱스를 주고 있고 그죠? 또 인덱스를 주고 그 두 개를 제거하고 그죠? 또 디스패치에서 비지빌리티 필터에서 이걸 어떤 요 내용을 좀 바꿔주고 하는데 어쨌거나 요 녀석들이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바로 요것들의 역할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나눠놓은 거예요. 데이터를 수정하는 역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듈과 그렇지 않은 모듈들을 완전히 구분시켜놓는 것이 리듀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immut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immutable이라고 하느냐니까 immutable이라고도 하고 또는 또 pure function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pure function. pure function이 뭔지는 한번 구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without side effect, side effect가 없는 pure function이고 immutable은 무슨 말이죠?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단 말이잖아요. const보다도 더 immutable. const는 데이터 array에 뭔가를 추가하고 빼거나 할 수 있잖아요. 오브젝트를 제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때는 모든 것은 다 immutable입니다. 우리 자바스크립트라고 언어 자체는 immutable을 용도로 개발된 언어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다 immutable로 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오브젝트에다가 지금 앨리스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앨리스가 있고 근데 여기다가 뭐 리스트라고 하는 게 낫겠네. 리스트 오브젝트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브젝트는 키밸류가 있어야 되니까 앨리스가 있는데 이걸 앨리스와 밥을 추가한 형태로 바꾸고 싶단 말이죠. 앨리스와 밥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기존의 방식은 이 오브젝트를 그냥 그대로 mutable 방식은 그대로 하나를 추가를 하면 돼요. 그냥 이 오브젝트에다 그래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주소와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주소 어드레스가 같단 말입니다. 그죠? mutable 방식의 경우 mutable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same object address in memory 되는 거고 immutable은 어떻게 되나요? immutable은 달라요. immutable은 똑같은 경우인데 object different가 됩니다. different object address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다 이걸 추가하려고 그러면은 얘는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new object를 하나 만드는 거죠. new list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데이터를 담는 겁니다. 따라서 immutable 방식이 immutable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서버 자원을 차지하게 되겠죠. CPU나 메모리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갖는 효용이 immutable로 했을 때보다 총 효용 측면에서는 이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immutable 방식을 쓰게 되고 우리는 다 CycleJS는 기본적으로 다 immutable입니다. 그리고 pure function은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원하는 그런 결과 항상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같다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if input is same then output also same. Output. always가 됩니다. always is same. 요게 pure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index.js에서 뭐 import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action 연습과 그리고 여기 있는 reduce를 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action에서는 지금 function 세 개를 보내주고 있어요. const 네 개, const 네 개, 네 개의 const와 그리고 function add to do, toggle to do, set visibility field 해서 field 하나. 그죠? return 다 return 하는데 add to do 하게 되면 return 되는 것은 이런 object. 그죠? type add to do 해서 text 되고 요거는 ES6 그죠? 그죠? ES6로서 요거는 여기다가 text에다가 뭐 text 이렇게 되는 거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이것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죠. 텍스트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그냥 텍스트. 요 텍스트를 요 텍스트가 됩니다. 연수가 연수이 되고 얘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S6 문법을 ES6 그래마 방식이고. 그래서 addToDo라는 펑션은 요걸 리턴하고 그리고 toggleToDo는 요걸 리턴하는데 둘 다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인데 두 개의 프로퍼티가 있는 오브젝트. 이것도 오브젝트입니다. 두 개의 프로퍼티가 있는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고 있죠. 그리고 reduce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요 액션의 종류. 그러니까 요게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거.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건데 요 내용은 이제 reduce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